결혼 선언으로 화제가 된 배우 백일섭이 아내와 관계에서 이혼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보였다. 7일 방송된 TV코 전 아빠하고 나하고에서 백일섭은 사위와 함께 술을 마시며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사위는 저는 조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제가 봐선 아버님이 하신 조론은 가장 큰 실수이지 않았나라고 직언했다. 이어 차라리 이혼이면 아예 남남인데 조론은 부부로서 하나의 끈이 남아있다.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두 분의 눈치만 보고 있다. 아버님의 조론 결정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위는 장모님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하며 두 분 모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아버님한테 어머니랑 같이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지원을 바라지도 않는데 마음만이라도 어머님한테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소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나 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백일섭은 아내의 이야기에는 단호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바라는 사위의 말에 못해 안 돼. 사람이 정떨어지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라며 따로 산 지 8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남보다 더해. 난 이제 남 됐어. 돌아갈 길이 없어. 돌아갈 자리가 없어 라고 강력하게 거절했다. 그러면서 난 못해. 결혼해서 40년 지나 50년 가까이 되는데 40년 같이 산 것보다 8년 혼자 산 게 제일 편했다며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병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미 아내에게 다친 마음을 전했다. 조론이라는 틀 안에 법적인 관계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실상 들여다본 백일섭의 마음은 아내에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애 엄마하고 결부만 시키지 마라고 말한 백일섭은 내 탓이다. 나도 다른 어머니한테 자랐고 다른 아버지 밑에서 살았다. 그래서 내 자식들은 전처를 받게 하지 말자 해서 참고 살았다며 나는 조론하고 이 나이 들어서 제일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이후 백일섭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굉장히 눈치를 본다고 말하는 사위의 말에 조금 누그러진 듯 했다. 딸과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느껴졌다. 그는 지은이한테 엄마를 떠나서 아빠하고 얘기할 용기가 없냐고 다시 물어보라. 또 모르지 딸하고 나하고 관계가 조금 풀어져서 부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애 엄마하고의 관계는 지은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라며 뭐 꼭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그때 가서 라며 여지를 뒀다. 이를 들은 사위는 아버님께서 그 말씀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속된 말로 한 대 맞을 각오로 말씀드렸다며 웃었다. 이후 실제로 백일섭은 사위가 자신의 조론에 대해 잘못됐다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 귀싸대기를 때리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우 백일섭은 연기 인생 56년 동안 대중들과 호흡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백일섭 그가 고백하길 여러분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허물, 쌓여있는 허물을 빨리 벗기기를 바란다. 허물을 걷어내야 사람이 순수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나 역시 이를 위해서 가식 없이 지내기 위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조론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조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시간을 거슬러 1944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태어난 백일섭은 그의 아버지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무역회 당시 돈은 좀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워 결국 부모님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어린 백일섭이 기억하기로 여느 때처럼 집 앞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일섭아 엄마 간다라고 하자 그때 어머니의 인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던 어린 백일섭은 잘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와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어머니와 함께였던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만 행복했고 이후 아버지가 여러 번 재혼하면서 4학년 이후부터는 계모 밑에서 많은 핍박과 눈치를 보며 상처 많은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백일섭은 6년간 3명의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이부서머니에 대한 반항심으로 얼룩져 당시 괜히 친구들과 싸움도 많이 하며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 올라오라는 부름에
백일섭은 보고 싶은 엄마를 향해 책가방과 어머니의 주소만 가지고 한달음에 여수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14시간을 타고 상경했습니다. 당시 고향에 아버지가 있었지만 일본에서 거의 오지도 않아 고향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성기 여수 촌놈에서 1965년 KBS 공채호기 탤런트로 당당히 입사한 백일섭은 이후 조연도 몇 번 안 하고 곧바로 주연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드라마가 다 그렇듯 사랑밖에 모르는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는 마음만 먹으면 남들을 배꼽 잡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사랑하다 죽는 비련의 연기만 하려니 몸이 근질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드라마 작가에게 묻기를 선생님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역 말고 바보 같은 역할 없을까요? 저 정말 소질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하자 작가는 주연이 바보인 적은 없다. 너는 주연인데 주인공 하다가 조연하는 게 어디냐 라며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일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67년 당시 큰 인기를 끈 KBS 연속물 돌무지라는 드라마에서 말더듬 역할로 드디어 그에게 바보 역할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보 역할을 맡고 보니 당시엔 바보 연기가 드물었던지라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를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보 연기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버스 안에서 말더듬이 볼펜 장수가 버스에 타마를 더듬으며 볼펜을 설명하자 그때 그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후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때 본 볼펜 장수를 그대로 흉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감독은 바로 그거야 라고 외쳤고 이후 드라마가 방영된 후 전국의 아이들이 백일섭 흉내를 내느라 말을 다 더듬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일섭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던 1967년 어느 날 방송국 국장이 백일섭을 조용히 불렀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효자동에 잘못한 거 있냐? 전화가 왔는데 내일 11시 반까지 대기하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효자동으로 향했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께서 그에게 고기 점심을 대접한 후 당시 귀한 귤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높은 인기 덕에 국내 최초로 청와대 초청을 받은 연예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 아버지로 등극. 그는 이후 꾸준히 대중들 곁에서 다양한 역할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고 마침내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인생 캐릭터를 만나며 이때부터는 국민 아버지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극중 그는 홍도야 울지 마라라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으며 훗날 백일섭은 이 장면을 촬영할 당시 백일섭도 작가도 감독도 노래 부르고 들어온다 정도로만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장면에 있어서 새로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는 밤 장면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러 취한 듯한 분위기를 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은연중에 용인되던 소변 장면과 함께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노래 파트를 제멋에 겨워 불러보았고 당시 현장에서 카메라 감독이 오다 자빠져 NG가 날 정도로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고 합니다. 훗날 방영분이 대중들에게도 보여지자 큰 주목을 받으며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론을 선택한 이유. 조론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과는 조금 다르게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뜻합니다. 아직은 조론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공개된 조론 부부로 고 신성일, 엄앵남 부부가 유명했었고 또한 탤런트 백일섭이 방송에서 조론을 고백하며 생소했던 조론을 단번에 관심사로 만들어 공론화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일섭 씨가 고백하길 내가 그동안은 바쁘기도 했고 사실 집에 있을 때부터 오랜 기간 아내와 대화가 단절이 됐었다. 또한 아이들도 커가면서 나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아쉬운 거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버지는 참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나는 집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외계인이었다. 배우인 아버지로서 집안에서 대우받고 위로도 받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서로 사이클이 맞지 않았고 그렇게 나는 어느 순간 밥도 밖에서 먹고 들어갔다.
그리고 술 마시고 들어가는 간 어느 날 나 언젠가 말없이 나갈 거다 라고 가족들에게 예고까지 했다. 이후 깊은 고민 끝에 집사람에게 나 나간다 하고 그걸 결국 실행에 옮긴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백일섭은 77세의 나이에 졸혼을 선언하며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잠을 자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길 내가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 첫째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혼자 생활한 지 꽤 되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전에는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어수선했다. 또한 전에는 질투 같은 것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했는데 혼자 산 이후로 그런 감정들이 없어지고 편안하다. 내 정서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불편하다는 건 안 느꼈다. 오히려 내가 집에 있을 때가 더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방송 일을 활발하게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졸혼을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